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네, 고양시에 있는 또 다른 학교입니다. 오늘 자제하차로 왔어요. 이 영상은 이제 방학 때 영상이죠. 지금은 이제 대부분 학교들이 다 개학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거의 학교 공사들이 끝났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곳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.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학교는 아주 좋아요. 이런가요? 운동장 넓지, 바닥 좋지, 뭐 장애물도 거의 없지. 일단 먼저 도착해 있는 대리석실을 구운 차량에 있는 자리부터 하차하도록 할게요. 작업 조건은 좋지만 그래도 항상 지게차는 언제나 신경을 바짝 쓰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. 뭐 그러나 이런 곳에서는 실수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.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판넬을 지금 쌓아놓고 있죠. 저거를 갖다가 이제 직계차로 들다가 떨어지는 장면이 제 이제 저한테 찍혔습니다. 조금 이따 나오거든요. 물론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. 네, 그쪽으로요. 첫 번째 차는 딱 두 파레트죠. 그거 아주 간단하죠. 두 파레트면 뭐. 이런 짐은 이제 화물차 사장님한테도 꿀짐이죠. 두 개 간단히 실어갖고 간단히 또 내리는데 이게 무게는 나가죠. 두 개라도 꽤 무게는 나갑니다. 돌이기 때문에요.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뭐 공간이 나무도 더 싣고 싶어도 싣지 못하는 짐이에요. 자, 이제 앞에 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직계차로 지금 판넬에 올라가고 있죠. 판넬에 올라가다가 끈이 끊어져서 떨어집니다. 저거 저럴 때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. 큰일 날 뻔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건을 상하차 할 때는 뭐 지게차가 됐든 직계차가 됐든 또는 크레인을 할 때도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시면 안 됩니다.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그 지시를 하든지 뭐 하셔야 돼요. 저 되게 위험한 작업이었죠. 좁은 곳이라서 근처에 뭐 차라도 주차되어 있다거나 그러면은 또 차량에 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일이고 항상 그 안전은 언제나 진짜 조심하고 조심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. 지금 이 화물차가 아까 제가 오기 전에 이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진입을 했는데 골목길에 주차 차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양쪽에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이 큰 차량은 가운데는 통과가 되는데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. 골목에서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. 그 주차가 양쪽 다 주차를 해버리니까 너무 좀 골목이 비좁잖아요. 한쪽 주차해도 비좁은데 양쪽 다 해놨으니까 이 긴 대형차들은 회전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돌고 돌아온 거예요. 이 차가 골목길 주차 되게 심각합니다. 일단은 뭐 그건 그거고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. 딱 다섯 번만 하차하면 돼요. 아니 다섯 바레트니까 세 번만 하차하면 되겠죠. 이렇게 전화 받을 때는 그냥 제자리에 멈춰야 됩니다. 얼음이 되는 거죠. 얼음. 얼음땡. 그 놀이 아시죠? 얼음 그럼 그대로 멈추는 거. 이게 좋은데 이제 이게 바쁜 곳에서는 이것도 안 돼요.
지금 이것은 이제 한가하니까 잠깐 세워놓고 작업을 할 수 있죠. 차가 막 지나다니는 곳에서는 이거 용납 안 됩니다. 하여튼 이제 이거 끝나고 바로 이제 다른 학교 현장으로 움직이면 돼요. 아주 요런 전화가 제일 좋아요. 좋기는 일이 이제 요거 3번만 뜨면 되니까 10분도 안 걸리는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도 뭐 늦었다고 뭐 그런 타박을 받을 일도 없고 딱 좋게 전화가 온 겁니다. 자, 이제 이럴 경우 약간 마음은 좀 급해지는 거죠. 이걸 빨리 끝내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. 그러나 그럴수록 더 천천히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이게 급하다고 막 하다 보면은 꼭 사고가 나겠죠. 직계차는 이제 그 판넬 수습은 다 끝났죠. 되게 위험한 일이었으니까 항상 앞으로는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항상 위험은 도사리고 있어요. 이 장비라는 거는요. 정말 여기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뭐 사고가 날려면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나는 거예요. 그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우리 저 장비 곁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 같이 달고 다녀요. 저는 항상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지. 자, 이제 2번만 더 뜨면 됩니다. 한 번에 2파레트 뜨는데 이게 이제 보기보다 많이 무겁습니다. 이게 나무가 그냥 간단히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. 묵직하더군요.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아침 저녁 많이 선선해졌죠. 그 지독한 그 여름도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아요. 요때 이제 바짝 일을 해갖고 또 겨울에 추울 때 일 못할 때 또 대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 이제 일을 한참 할 때인데 근데 또 막상 이제 학교가 다 계약을 해버리니까 이제 학교 일이 거의 다 끊어져 버렸잖아요. 조금 또 이제 비수기에 접어든 거죠.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근데 일이고 뭐고 그냥 놀러나 다녔으면 좋겠어요. 여기저기 여행이나 다니고 맛있는 거나 먹고 그러고 싶은데 이제 벌어야 사니까 또 이제 간간히 일을 해야 되겠죠. 그러나 너무 그렇게 아둥바둥 하려고 해봤자 뭐 일이 후루루 달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. 이분들 일하기 좋게 이제 군데군데 욕을 하나씩 놔드리죠. 자,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뜨면은 여기 작업은 끝입니다. 여기 얼룩 무사히 마저 끝내고 이제 또 다음 현장으로 또 F1 경기하는 것처럼 또 달려갈 겁니다. 작업할 때는 제가 완전 달팽이지만 또 주행할 때는 제가 곧 또 레이서 아닙니까? 레이서. 이 지게차 같은 장비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냥 일반 도로에서 달리더라도 저희 자신은 이제 그 크게 사고 날 일은 거의 없어요. 근데 이제 지게발이 앞에 나와 있는 걸 모르는 차들이 그 지게발 위로 뛰어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. 차선을 급격하게 지게차 앞에서 변한다든가 이럴 때요. 항상 장비는 천천히 다니잖아요. 그거 염두에 두시고 뭐 추월하시더라도 급하게 속도 올릴 필요가 없어요. 저희는 빨라도 30km가 안 나갑니다. 지게차는요. 그리고 이제 더 빨리 달리기도 힘들어요. 도로가 이제 요철이 많고 평평해 보이는 도로도 저희가 한번 달려보면은
엄청 도로가 울퉁불퉁한 걸 알 수 있어요. 그래갖고 그런 곳에서는 지게차가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. 그러면 30km가 나간다 그래도 30km 못 달리는 거죠. 근데 그 30km가 안 나가더라도 지게차도 그 단거리 이동할 땐 되게 빠른 거예요. 지난번에 이제 도로에서 다른 지게차 사장님을 만났어요. 저는 이제 승용차를 끌고 있었고 그 지게차는 지게차죠. 같이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출발을 했는데 저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차가 저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. 지게차가요. 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. 똑같은 길을 갔는데 좀 신호등 몇 개 지나고 났는데 지게차가 더 빨리 가 있어요. 그렇다고 뭐 신호위반 한 것도 아닌데요. 거기 신호위반도 할 수 없는 거리거든요.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. 단거리 갈 때는 지게차도 무시 못합니다. 오히려 승용차가 더 많이 막힐 수가 있어요. 장거리 갈 때는 물론 뭐 차이가 크겠지만 이 단거리에서는 역시 지게차는 승용차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. 그걸 이제 몸소 제가 증명했지 않습니까? 어쨌든 저도 그날 깜짝 놀랐어요. 지게차가 최고속도 27km밖에 안 나가는데 어떻게 나 승용차가 지게차를 못 따라갔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더군요. 근데 참 지게차도 짧은 거리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. 자, 이제 기념사진 한 장 찍었고 이제 그 이제 결제할 계좌번호 불러드리고 제가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계좌번호 드리고 나니까 캔커피 하나 마시고 가라 그래갖고 또 잽싸게 또 이제 캔커피 하나 딱 득템을 하고서 이제 다음 현장으로 달려가죠. 이럴 때 기분 참 좋습니다. 그 캔커피 뭐 가격으로 따져야 뭐 그게 별거겠습니까? 근데 이거는 가격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제가 또 이제 목이 마른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그 호의를 베풀어 주시잖아요. 이러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오늘 하루도 이제 날아갈 것 같아요. 이런 일이 있으면 캔커피 하나에 기분이 확 업이 되는 거예요. 항상 주위를 배려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